이제 나를 이제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한 나의 강점들을 활용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답게 네. 산다는 게. 근데 이제 사실 말은 되게 간단한데 그나 자신을 찾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내 강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실패들을 네, 하잖아요. 그 맞습니다. 실패하신 것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17년 직장인으로 살았지만 그 사이에 사업자를 네, 두번 내고 두번 폐업 신고도 하고, 네, 또 유아교육학과에 다시 가야 되겠다.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도 이 업을 떠나서 좀 보육에 이 환경에 뛰어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편입도 알아보고 등록금 내야 되는 그 고지서를 받아들고 뭐하는 짓이지? 내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제 아이들 케어하면서 내 아이는 또 타인의 손에 맡겨지게 될 텐데 정신이 차려진 거죠. 그리고 피부 관리사 자격증도 있고요. 제가 애셋 만삭 때 산후관리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와, 따러 갔어요. 다저 사람 뭐야? 이런 그니까요. 눈빛으로. 그래서 그런 엄청난 불필요한 시도들도 많이 했었죠. 근데 자기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조금은 불건강한 자아 상태일 때 호기심이 들어오면 일단 부딪혀서 먹어봐야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았던 그쵸,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자기 인식을 가진 제 강점이 뭔지 알았고 성격 유형도 알았고 이런 가이드된 어떤 저를 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도전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조금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그 체크리스트라도 이런 게 있었다면 불필요한 시간들을 좀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도 있지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 점점점의 사건들이 하나로 꿰차지면서 아 도움이 된다 이런 순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냐 성공했냐는 시간이 해결해 줄 때도 있어요. 해석해 줄 때. 시간이 해석해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우 실패야. 아우 내가 미련하게 왜 이런 거 했어? 했을까? 근데 시간 지나서 돌아보니까 아 그때 그게 아 이런 부분에 기여했고 도움을 줬구나. 시간이 해석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우기면 돼요. 도움이 됐다라고 내가 우기면 돼요. 난 실패가 아니었어. 굉장한 성찰을 일으킨 교훈을 준 사건이었어. 꾹꾹 우기시면 되세요. 그 셋째를 임신하고 그 산후조리사? 네. 그 공부를 자격증 따신다는 게 네. 이게 웬만한 동기부여와 열정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작가님의 그 동기부여 에너지와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네. 제가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하면서 제가 저를 찐으로 좀 이해했거든요. 저는 타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3번의 성취가 유형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일 줄 알았어요. 많은 도전들을 하니까. 근데 7번의 낙천가 유형인데 이 7번들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울까 봐에 대한 불안. 이게 행복하지 못할까 봐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제가 아, 그 수많은 도전을 했구나. 왜냐면 이게 호기심은 많고 유연하게 대응하니까 일단 배워요. 그게 행복하니까 충분히 즐기다가 딥하게 파고들어야 할때 고통스러울까 봐딴 주제로 관심을 돌렸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짝 맛보면 급성장하는 그 커브를 충분히 만끽하다가 딥한 기간에 또 돌입되면 딴거 관심사 없나 하고 또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력은 저를 움직여준 동력은 정말 근원은 불안할까 봐, 고통스러울까 봐.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행복한 일, 의미 있는 일, 즐거운 일, 이거에 네, 에너지를 쏟는 게 저를 움직여준 그 감정의 습관, 생각의 습관이었더라고요. 그 이제 많은 이제 검사들을 하셨잖아요. 나를 알기 위해서. 네. 지금 사실 뭐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제 내가 누군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께 뭐 모든 검사를 다 하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은 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혹시 이런 검사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세 가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1번은 애니어그램이에요. 네. 사람의 유형을, 일단 크게는 그
힘의 중심으로 세 개로 나뉘거든요. 머리, 가슴, 장, 네. 본능 중심으로. 네. 그러고 또 각각을 세 개로 나뉘어서 네. 아홉 개 유형으로 나누는데 네. 기원 자체가 네. 군사학 혹은 네. 정치학, 사업가 이들이 이제 사람을 다뤄야 되는 네. 이런 이제 직군에서 암암리에 이렇게 구전해서 내려온 네, 그런 네. 정설이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굉장히 잘 들어맞아요. 제가 2017년부터 푹 빠져가지고 네, 네. 임상 데이터를 저희 연구원이잖아요. 네, 임상 네.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네. 저도 정말 폭풍 공감하지만 네. 제 주변인들을 보고 또 제가 만나는 코칭 해드리는 분들을 보더라도 네. 본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수용력이 이렇게 좀 넓은 그런 진단 도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애니어그램 내 성격이 기원된 근원을 좀 설명해 주는 그런 도구고 두 번째는 네. TA 교류 분석이라고 TA. 네. 네. 내가 오롯이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네. 관계되어 있는 다양한 역할 모델들이 많잖아요.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 역할, 또 부하 직원 역할, 또 사수 역할, 뭐 다양한 역할들, 부모, 자식, 이런 역할들도 배우자 역할도 해야 되고 한데 네. 교류하는 그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자아상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네. 부모의 자아상, 성인의 자아상, 아이의 자아상. 그래서 부모는 그 옳고 그름도 알려줘야 되니까 네네. 크리티컬한 부모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지지해주는 네. 이런 보호자적인 부모상이 있고 논리적, 이성적, 합리적 생각을 하는 어른의 자아상이 있고 아이도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프리차일드라 해가지고 자유분방한 아이의 유형, 그 다음에 네. 어른들에게 그 수긍하는 수용적 아이 해서 총 다섯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교류하는지 저는 수용력이 높고 네. 크리티컬한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좀 낮은 그런 2차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방식에서 네. 저분이 저 이야기를 꺼낸 거에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크리티컬한 패런츠의 그런 네. 대화를 했다면 그 속에는 상대방이 업셋하는 업세티드 차일드의 반응을 기대한 거예요. 너 지금 시계가 10시인데 왜 아직 안 자? 네. 아직도 뭐 게임하고 있니? 네. 이런 크리티컬한 부모의 대화 속에서는 얘 어머니 벌써 시계가 10시가 되었네요. 네. 얼른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네. 이런 수용하는 아이의 태도를 기대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네. 크리티컬한 부모처럼 네. 엄마도 10시인데 안 자면서 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네. 대화가 단절. 그래서 이것도 교류하는 방식에서 또 타인의 내적 욕구를 읽어내는 방식에서 네. 네, 도움을 많이 받았던 도구였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퇴사하는 게 10년짜리 네.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2012년도부터 네. 퇴사를 사직서를 이렇게 풀고 다녔는데 네. 10년 만에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에 네. 강점이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좀 끼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영역에 대한 검증을 네. 끝내고 이게 잘하면서 좋아하면서 나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네. 그게 코칭이었고 그거에 대한 자기 신뢰, 자기 네. 확신 이걸 증명하는 시간들을 좀 병행 경력으로 갖춘 뒤에 네. 이제 확신이 섰을 때 과감하게 이렇게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강점은 네. 강점을 처음에는 파악했죠. 네. 아 그래 이런 게 내 강점이구나 했는데 네.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갔을 때는 네. 이게 자기 확신, 자기 신뢰 단계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뒤에는 목표하기가 가능해져서 강점은 표현하기를 진짜 수호 천사를 등에 업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아시면 네. 우리가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네. 펼쳐낼 비즈니스가 없잖아요. 네. 사람 인자 자체가 어울려 사는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애니어그램하고 그다음 TA라고 강점 찾기인가요? 그럼 강점 진단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
애니어그램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해본 것 같아요. 뭐 질문해서. 네. 뭐 TA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TA 교류 분석이라고 네. 검색하시면 네. 요 TA 교류 분석 그 협회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네. 온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는. 아, 그것도 이제 객관식 이렇게 찍는 네.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강점 찾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강점 진단은 네.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그 책 있어요. 예, 예, 네. 있어요. 예. 27,000원 하는 책이 있는데 요 네. 책을 사면 나의 34가지 강점 중에 탑5가 근데 내 인생에 70-80%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아. 그 탑5를 알 수 있는 네. 진단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책도 한 권 얻게 되고 네. 진단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책을 통해서 네, 진단 검사를 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그 심층 이해 가이드라는 리포트가 네. 있는데 네. 그거는 1위부터 5위까지가 순서가 똑같을 확률이 3,300만 분의 1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국 인구가 5천만이라 했을 때 한 두 명이네요, 그럼. 어, 네.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을까 말까. 네. 네, 그쵸. 그래서 와. 그 진단 가이드는 지문이에요, 내 거예요. 오. 나한테 공감이 있고 또 네. 공감이 있다고 같은 해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여러 번 읽으면서 내 네.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작가님 지금까지 뭐 강점 진단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성장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네.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 성장에 필요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책에 써 있던데 네. 그 세 가지는 뭘까요?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네. 먼저는 그 미션, 네. 비전 부분인 것 같아요. 삶의 목표. 네. 우리가 달리기 하다가 네. 초등학교 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결승선이 있으니까 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인생에서는 이제 네. 다 큰 성인이 되어가지고 네. 아, 이 길이 아닌가 벼 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겠죠. 네. 근데 내 삶의 당위성인 그 목표가 부재하다면 다시 일어서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션 부분, 네.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그 목표가 네, 자기 성장, 개발의 네. 동력이 되어주고요. 네. 두 번째는 요거는 제 강점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네, 네. 저는 넘버원의 강점이 네. 연결성이에요. 연결성? 네, 약간 교황님 테마예요. 스피릿한 거. 네. 우리는 하나다. 네, 네. 지상계에서 네. 자연물도 인간계도 다 하나다. 뭐요. 해를 끼치면 나도 해를 받는다. 네.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다 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성장이 또 나의 성장이고 이 네. 세상의 기여고 다음 세대의 공헌이고 이런 의미를 좀 두고 있어가지고 성장 공동체가 네. 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동력이 되어준다.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지만 네. 정말 바쁘게 사는 그 현업에 이렇게 몰두돼 있으신 분들은 네. 아유 너는 뭐 안 바쁘니? 살만한가 보네? 책도 읽고 네. 뭐 이런 말 듣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는 제가 추구하고 싶은 이런 실현하고 싶은 이 가치를 표출하는 행동이 튀는 행동 부적절한 행동 그쵸. 이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독서 모임에서는 읽고 나누는 이 삶이 굉장히 존경받고 가치가 인정되는 그런 공동체 함께 성장의 부족이니까 네. 네, 이런 곳을 의도적으로 환경 설정해 놓는 것도 성장의 큰 동력이었어요. 세 번째는 셀프 코칭. 네. 네. 코칭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뭐였지? 네. 그 목표가 어떤 의미야? 그 목표가 도달된 뒤에는 난 진짜 뭐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의미를 좀 파악하고 네. 현실과 이상적인 모습의 갭을 이제 인지하고 어떻게 단계별로 수행해 나갈 건지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는지 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 네. 도움받을 곳은 없는지 이런 네. 코칭식 대화를 혼자 하는 거예요. 네. 자문자답으로. 그것도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자가발전기라 하거든요. 네네네. 자가발전기를 이제 계속 돌릴 수 있는 동력이었어요. 작가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되게 의욕적이고 욕심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뭐 다 해보시고 사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탐심을 내다가 모두 날리셨다고. 네. 대체 뭘 욕심내셨다가 뭘 날리신 거예요? 네. 부였죠. 부요? 부가 네. 마스터키인 줄 알았어요. 시간과 경제적 그냥 네. 제가 불안이 저의 격정적 에너지잖아요. 네, 네, 네. 이 불안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게 이 부인 줄 알았던 네, 거죠. 네, 네. 네.
근데 잃어보니까 네. 이 부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더라고요. 네. 남편과의 신뢰. 그 다음에 내 삶의 당위성. 네네. 어, 이런 게 아 부보다 더 소중한 거였구나. 아. 잃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을 잃어버리죠. 남편분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네. 남편이 저는 네. 이제 성격 유형상 이제 낙천가니까 네. 빨리 털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힘든 시기는 그쵸, 있었거든요. 그쵸, 네. 네.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펑펑 울고 네. 이 돈이면 그쵸. 후회도 하고 네. 했는데 그때 좀 도움이 됐던 거는 네. 유튜브 영상 많이 봤거든요. 막 수십억 날린 사람들, 네. 저보다 네. 큰 금액을 날린 사람들. 네, 네, 네. 근데 자수성가로 다시 일어나신 분들. 네, 네. 그게 큰 위로가 되고, 그쵸. 격려가 되고 맞아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도 내가 퇴직금 안 날린 게 어디야? 뭐 이러면서 또 다시 일할 장소도 있고 네. 툴툴 털어냈는데 네. 가까운 가족인 특히 네.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힘들면 네. 가까운 부모님께도 말 못하고 그쵸. 가까운 친구한테도 그쵸. 말 못해요. 그쵸. 나 하나 힘들면 낫지. 네. 괜히 얘기했다가 그쵸. 이 우울감이 전이 되고 맞아. 같이 힘드니까 네. 그때 신앙으로도 좀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의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증명해줬죠. 제가 열정을 내고 무언가 도전한다 싶으면 남편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네. 이런 동공지진이 막 네.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조금 터닝포인트가 됐던 게 그동안 그렇게 다 열심히 했던 게 네. 조금은 열매로 드러났던 게 책이었어요. 이렇게 책을 출간하고 네, 네. 저자 특강도 하고 거기서 편지도 받고 네, 네. 수강 후기도 받고 한 네. 거를 공유했었거든요. 의도적으로 네, 네, 네. 하니까 아 그래도 아내가 열심히 저렇게 살고 네. 계속 선포하던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네. 열심히 달려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조금씩 좀 신뢰해 주더라고요. 네. 지금은 제가 강의를 가거나 주말 일정을 써도 네.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 가서는 네. 인질드는 안전하다 이런 인증샷을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안심하라 네, 이런 메시지로 또 외조도 도와주고 야. 그러고 있어요. 아 정말 근데 뭐 진짜 도전 작가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네요 진짜. 네.